민주당은 뭔가, 왜 이런 일을 하는가. 아, 세상에, 선거구제에 대해서 개편하겠다고 전원위원회 열어서 토론했는데, 네. 결정도 안 됐어요, 아무것도. 네, 결정도 못한 거죠, 뭐. 아, 그죠? 근데 무슨 공천율을 정합니까? 아, 선거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, 네. 공천율을 정해요? 네. 제가 볼 때는 현역 기득권들에게, 자, 네. 우리 지금 빨리 룰 정했으니까, 잘 준비하세요라는 시그널밖에 안 돼요. 아니, 뭐, 이런지,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, 정치를 합니까? 네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게 잘 싸우십시오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어도 글쎄 말입니다. 꼭 이런 일을 터뜨려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현역들,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야, 이 윤석열 정부 너무 잘못하는데 그냥 쭉 가면 되겠는데 쭉 가면 또 되겠는데 와, 난 재선이야, 난 삼선이야. 그렇지. 어, 나 이제 중진인데, 그러니까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 거예요.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. 공천 룰 문제가 나와 있어. 맞아. 야, 이게 내 목을 치면 안 되는데 빨리 확정을 해야지. 제가 볼 때 진짜 귀신 시나락 까먹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. 답답합니다.